가슴에 대못을 박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서진과 홍경민이 함께 나훈아의 곡 고장난 벽시계를 커버한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서 170만 뷰를 기록했다. 이 영상은 불후의 명곡이의 나훈아 특집에서 선보인 무대의 한 부분으로 홍경민의 독백과 박서진의 장구 연주가 결합되어 흥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무대는 홍경민의 감동적인 독백으로 시작되었으며 홍경민은 가사 일부를 변경하여 서진이의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노래했다. 그 후 박서진이 선글라스를 쓴 채 등장하여 무대는 더욱 화려해졌다. 박서진의 장구 연주와 홍경민의 드럼 연주가 합쳐져 흥겹게 이어지며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춤을 추었다. 이러한 무대는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 중에서도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특별한 무대로 평가되고 있다. 고장난 벽시계는 나훈아가 2005년 발표한 곡으로 가사는 윤중민이 쓰고 작곡가 박성훈이 만들었으며 전경천이 편곡을 담당했다. 이 곡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황영웅과 박민수 등 다양한 버전으로 부른 곡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박서진과 진욱이 함께 무대를 선보인 진또배기 무대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 영상은 약 2개월 동안에 1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박서진과 진욱은 각자의 음색과 감성을 선보이며 특히 장구와 태평소 연주 부분이 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진또배기는 토속신앙에서 유래한 곡으로 1990년 비 온 머루와 달해가 원곡을 불렀으며 이후 이성우가 리메이크하여 대중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이 무대에서 박서진은 태평소를 처음 불며 막을 내리는 데 성공하였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무대는 트로트 음악의 열풍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주요 사건으로 평가되며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음악 팬들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창가 리조트 다음 달 18일 토 오후 6시에 박서진의 트로트 콘서트가 열린다. 박서진은 그의 뛰어난 목소리로 트로트계의 새 바람을 몰고 오며 이번 공연에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로트에서 대활약을 펼친 탑6와 김용필도 함께 출연한다. 일본 거주 중인 한 팬은 고립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박서진에게 큰 사랑을 보냈다. 박서진의 열성 팬인 신희선 씨는 박서진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그의 국민 가요가 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서진과 그의 팬클럽 닷별은 기부 활동을 통해 훈훈함을 전파하고 있다. 박서진은 고향인 사천시의 장학금 및 기부를 통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서진의 성공 스토리는 어린 시절부터 꿈을 향해 달려간 끈질긴 노력과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하며 트로트계에 주목받는 가수로 부상하였으며 현재는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사천시에서도 명예도로 박서진 길이라는 길이 선포되며 꿈을 현실로 이루어간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박서진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꽃이 핍니다와 같은 노래를 통해 팬들에게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닷별의 열렬한 응원으로 더욱 특별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